그러니까 좀 땡기자고요. 우리 혜인이 몸만 가도 그집 가문의 영광이야. 근데 뭘 바리바리에 싸가? 당신도 나한테 시집올 때 맨몸으로 왔잖아. 나 당신이 보쌈에 온 거고, 오죽했으면 혜인이가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가구로 샀겠어요. 걔가 날 닮아서 속도 깊고 생활력도 참 강해요. 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마냥 대답해요. 카드로 왕창 긁을까? 아니면 당신이 깨끗하게 5천 땡겨줄 거예요? 여보, 전화 왔다. 무슨 전화야, 전화기? 아이, 전화 할 거야, 안할 거야? 빨리 해봐. 전화. 가세요, 아빠. 그래. 혜인아. 네, 아빠. 얼른 말씀하세요. 뜸 들이다가 밥 타요. 그 결혼을 앞두고 신경 쓸 일이 참 많지. 그 혼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이 아빠가 이 엄마한테 혼수병만큼은 아주 만족할 만큼 팍 안겨주기로 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 그 5천 예산 안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참 가슴 아프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아, 죄송은 무슨? 우리는 네가 시집 가서 잘 살면 그걸로 됐어. 그럼 혜인아, 죄송할 거 하나 없어. 이 예비맘 알지? 네. 뭐야? 당신 혼자 딸 수습 보내는 것처럼 혼자 생색을 다 내고 웃겨 죽나? 가자, 혜인아. 편집할 게 있어갖고. 아우, 나 새벽에 사우나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몸이 안 풀리네. 오늘 우리 종남의 방송인데 졸다가 실수하면 안 돼요. 자기야, 난 그렇게 못 믿어? 아, 우리 인생 헛살았네. 맞다, 오늘 김종남 씨 첫방이죠. 종남 씨 무지 떨리겠다. 아, 그 기분 어떤 거더라? 난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김종남 씨, 게스트 시험은 어찌어찌 통과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특히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종남 씨 잘해요. 어제 하는 거 보고 나도 한시름 났다니까요.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악바리 같이 덤비는데 두 손 다 들었어요. 걔 악바리 근성 있어요. 누가 뒤에서 발목만 잡지 않으면요, 걔 팍팍 끌거려. 아니, 누가 잡어? 다들 못 도와줘서 한들이지? 우리 팀장님부터? 이 팀장님, 차 한잔 할래요? 그럴까요? 뭐야? 둘이 사겨? 무슨 귀신 눈 뒤집어지는 소리예요. 사귀긴 누가 사겨요? 이제 곧 재수 씨랑 시아버지 될 사이인데. 그치? 아, 또난 연적 생긴 줄 알고, 아, 괜히 긴장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어찌하스그나이. 사람이 갈수록 칙칙해져 버리네. 응? 뭐? 아니, 그러니까 더한 걸 보기 싫으면은 고피피님이 빨리 구제주라니까요. 아따, 요런 잡것바람. 야, 일로 와봐. 야, 내가 구제받을 사람이 없냐? 어? 야, 내가 왜 전문가한테 구제를 받냐? 어? 선배 왜? 왜 그렇게 까칠해? 곧 결혼하는 신부 얼굴 맞냐? 그러게. 마음을 나쁘겠으니까 얼굴도 미워지나? 지나가는 3살짜리에게 웃겠다. 이해인 마음이 나쁘면 세상에 마음 안 나쁜 사람이 누구냐? 오늘은 선배가 알고 있는 이해인이 아니야. 왜 그래, 너?
선배. 모두 날 미워해도 선배만 내 편 되어주면 나 참 든든할 것 같아. 이거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널 왜 미워해? 만약에 말이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항상 네 편이다. 몰랐냐? 이런 시아주버님 갖게 된 걸 넌 천복으로 생각해야 된다. 오늘 종남씨 첫 방송 잘 들었지? 야, 네가 선물까지 주고 응원했는데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래. 기분 어때?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려 그래요. 막상 하면 잘할 거야. 다들 그 소리네. 그럼 수고해. 네. 아, 잠깐만. 네? 네가 어제 했던 말. 나더러 그날 일 이 팀장한테 말했냐고 물었지? 네. 팀장님이 본부장님한테도 물어봐요? 아니. 근데 왜 물은 거야? 이 팀장이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냥 뭐? 약속 있다면서 그 호텔 위치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괜히 그렇더라고요. 왜 하필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 에이, 본부장님한테 안 물어봤음 별 얘기 아닐 거예요. 제가 원래 상상력이 제멋대로잖아요. 그래. 오늘 잘해. 네. 점심 또 약속 있어? 약속은 없는데 좀 바빠. 오후까지 마케팅팀에 넘겨야 될 게 있거든. 혜인아, 너한테 할 말 있어. 네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엄청난 비밀이라도 고백하려는 거야? 저녁에 해. 저녁에. 그래. 그럼 저녁에 퇴근하고 보자. 내가 멋진 장소 예약해 놓을게. 그래. 단지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박준아.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제가 오늘 여러분께 생활 속의 다이어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활 속의 다이어트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